강대웅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. 다만 음주운전은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 폭행 전과도 위협운전으로 인한 다툼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. 다음 날 아침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렇게 준비단에서 저희 의원실에 통보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?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게 그거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. 아니 이거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냐고요? 지금 모르겠습니다. 지금 하지만 강 후보자가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자 야당은 청문회를 미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국민의힘에서도 강 후보자의 태도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. 아니 근데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 내가 음주운전했으면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거 아니에요. 기록을 제가 보질 못하고 청문회 나오면서 자기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안 봤다는 것은 네.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나요? 강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내놓은 해명도 논란이 됐습니다. 돼지고기 전문점이라든가 자주 이용했던 데 대부분 다 회의역이 적당치 않아요. 네. 대체로 공개돼 있는 이거. 내실이 없잖아요. 네, 아, 꼭 내실에서 회의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? 제가 뭐 여당이긴 합니다만은 사과하셨다고 생각합니다. 후보자님 직원도 만약 이렇게 사용하면은 뭐라 혼낼 거지 않습니까? 그죠? 네, 사과드리겠습니다. 오전 청문회 내내 강 후보자는 추가로 제기된 논문 셀프 표절 의혹,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 등 대부분 개인 신상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. 다만 강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계속 쓰고 있던 준 주거용 주택이었다고 부인했습니다.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 음주운전의 폭력 전과까지 드러났던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. 강 후보자는 과거 전과에 대해선 젊은 시절을 강조하며 사과했는데 최근 있던 일도 논란이 됐습니다. 법인카드로 집 근처 식당에서 수백만 원을 써 개인 카드처럼 쓴 거 아니냐는 의혹인데 이 내용은 여당 의원까지 나서서 질책했습니다. 김지성 기자입니다.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폭력과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 사과했습니다. 제가 그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거는 국민 여러분께 우선 제가 사과를 드리고. 강 후보자는 1999년엔 폭력 행위로, 2004년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폭력 전과는 위협 운전을 한 사람과 다툼 끝에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. 위협 운전을 하는 분께 이제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언성이 좀 높아지고 뭐 멱살을 잡다 보니까 음주 운전 전과는 음주 뒤 자고 일어나 운전하다 적발된 이른바 숙취 운전이었다고 했습니다.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집에서 700m 안쪽 거리 식당에서 30여 차례 500만 원 넘게 결제됐다는 겁니다. 돼지구이 전문점 15차례 317만 원, 제주산 횟집 5차례 49만 원, 흑염소 전문점 4차례 54만 원. 그런데 해명은 모두 업무 협의 및 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. 업무 시간이 지난 저녁에 여당 의원까지 나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지금 법인카드 쓰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공공기관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자기 집 근처에서 아무도 안 씁니다. 왜냐하면 이런 지적 받을 거 아니까. 후보자님 직원도 만약 이렇게 사용하면 뭐라 혼낼 거지 않습니까? 그죠? 네, 사과드리겠습니다.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도중에도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 JTBC 김지성입니다.